성경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은 골로새 2장 2절 3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성경에 66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직 예수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 24장 44, 4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못 가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죽어가는 길이요, 예수 말씀은 난 진리요, 참입니다. 거짓이 없어. 앞뒤 똑같아. 성경에서 거짓말이야.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하나의 비밀이 뭐냐? 말씀 자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이야. 창조도 말씀이야. 지금도 말씀이고 결과도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만 그분이 인생의 성전에 들어 자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예요. 잘 드세요. 예수님은 모든 근본이요, 모든 원인이 되고 근본이요, 그분이 시작이요, 마치는 것도 그분이 맞죠.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볼 때,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가정마다 예수 모시니까 가정은요 정말 복된 가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0장 48장은 신구약의 결론이자 결론이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으로 회복하여야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 이름만 알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교회 남은 하나님 믿는데요, 머리만 믿었지 실생활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3장 그 10절부터 12절 말씀 볼 때 성전이 시키기 고르가다. 에덴 농사는 천사가 시켰어요. 그룹 천사가.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천사가 없어요. 누가 지키냐? 담. 잘 드세요. 담이 이 사기꾼이다. 도망입니다. 건성 믿고 진정 믿지 않는 놈이다. 담이 그냥 내쫓죠. 못 들어가게. 담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다 가려냅니다. 이제 42장 읽고 43장 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에스겔 성전 들어간 사람은 불, 팔팔 붙는 불 담이 비밀 돌아요. 그래서 불성과 끝까지 정결하게 지켜준 다음에 너는 에스겔 성전 들어갈 자격이 있다 보냐. 아,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스가랴 2장 5절에 있어요. 에스겔 성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죄악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침향을 보세요. 가져가요. 맹매다져라 두께 얼마나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 방향을 대충 보세요. 1층 3층 서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볼 때 1층 2층 3층까지 갔다 왔지 않으세요? 에스겔 8장 6절과 10장 18절 19절 11장 22, 23 머리만 하나님 믿고 생활을 하나 없을 때 떠났어요. 영광에. 그런데 에스겔 4장서부터 43장 1절 5절 말씀 볼 때 피해를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성령 말씀하다 돌아왔어요. 생성전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예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요. 에스겔 44장 46장 참 47, 48장 말씀할 때 가슴이 벅차요. 근데 한 가지 것은 에스겔 성전은 측량은 곳곳마다 아주 지수가 정확하죠.
성경에 나오는 도통한 단어는 측량, 측량. 이전에 성막이나 성전 역사에 들어보지 못합니다. 뾰족하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들어도 이제 성전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느낄 수가 있어요. 구사 경론 속에 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말씀할 때 죄를 뉘우치고 부끄럽고 회개할 때 그분 한 대만 말씀을 해줘요. 말해도 눈만 쳐다보고 눈만 깜짝깜짝하고 머리만 하나님 말고 생활은 하나님 없는 생활 그런 놈은 됐지만 성도 여러분 공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게 된 가득했던 교회가 공동체가 사실 우상을 섬기고 머리만 하나님 말고 마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자 하고 그래도 살지 않아요. 덕을 받는데도 다 마다는 거예요. 성경 무슨 철주지 원수입니까? 안 봐요. 하루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봐. 응? 다 안 돼가도 다이지 모르도 출장 가도 조그만 성경 하나 가져와야지. 응? 차에서 보든가. 그럼 말씀이나 지켜요.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쁘게 한다 해도 딱 말씀을 읽잖아요. 네가 날 상했지. 알았다. 나도 너를 지켜주었다. 그게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다 알지 모르도 오직 하나님의 비밀, 영광이 되시는 또 시작과 진행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날까지 입성하는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